국회 가방위 간사 박승중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 그 부적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능한 팩트 위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더불어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의장님하고 이야기하세요. 네, 저 의석에서는 저 좀 자중하시고 일단 의장이 박성중 의원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박성중 의원 발언을 들어보시기 바라고. 박성중 의원께서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그런 발언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사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회폭력사태로 규정합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됩니다. 현재 방통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됩니다.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최민희 후보 추천은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나쁜 안건입니다.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될 나쁜 안건입니다. 상정되지 말아야 할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민주당의 강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인사추천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한 후임이 민주당 목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만들 후보를 추천한 다음에는 대통령께 임명해달라고 요구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알고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부 스스로 법에 위반되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최민희 후보의 추천안은 부결돼야 합니다. 최민희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도덕성 자격 논란, 발언 논란, SNS 행적 논란,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것이 많습니다. 도덕성 자격 논란 관련해서는 2018년 7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 열 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고 선거운동을 해서 호별 방문 금지 위반을 받았고 경기도 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한 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를 한 죄로 18년 7월 26일 날 벌금 150만 원 확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JTBC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중에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허위 가장됐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돼서 심의에 착수했으나 당시 최민희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JTB 시민은 정치 시민 비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금부회장으로 공모 절차 없이 추천돼 임명되었고 최민희 의원만이 정상년 회장단의 유일한 비기업 출신이었습니다. 경력과 전혀 무관하게 낙하산 인사 의혹이 있습니다. 다른 누가는 더 심합니다. 낙하산이 어떤데 낙하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22년 5월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지역 비하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여성의 어깨를 잡고 사진 찍는 게 나왔더라. 요즘 어깨 잡음은 굉장히 민감한데 강원도는 모든 것에 시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지역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사과 없이 조국 사태 보고 참 좋은 조국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또 2020년 8월 30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조국 옹호 발언도 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을 하고 싶지만은 조국 옹호 발언 진짜 지났네. 그 다음에 2020년 5월 26일 여러분 위원님 공개시켜 주십시오. 김인장 뉴스소에서는 윤미향 오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 남정을 무시한 채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거부감을 보이실까? 저는 조금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할 얘기예요 지금?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전부 사리사욕을 참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 아니면 윤미향이라는 개는 제대로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오호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좀 박성준 의원 그만 정리해 주세요.
인물이. 박성중 의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네, 박성.